이데일리 TV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윈스, 휴캠스, 오스템 임플란트, 엠게임, MPT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CIS, 두산퓨얼셀, 위닉스, 하나기술, 테크윙, 원익P&E,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 서진시스템 있고요. 월덱스, 일진전기, 광명전기, 영풍, ITM반도체, LG유플러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MTN으로 가보죠. 유비쿼스홀딩스, 네이버, LG이노텍, 해성산업, 모나미, 성광밴드, 그리고 EM텍까지 올렸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볼 텐데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예, 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윈스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솔루션 업체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보안 쪽 관련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상당히 핫하죠. 근데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 특히 IT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디도스 대응 시스템 등 이런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가 좀 있는데요 시스메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인 키오스크 사업을 좀 하면서 지금 뭐 키오스크 사업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냥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는 이게 확진자가 다시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대면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15,600원 이 밴드 사이에서의 그 하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단만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23,7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관건은 시장이죠. 보시면은 오후 되면서 시장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하단 이탈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단에 좀 맞춰가지고 뭐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보고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전 고점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15,500원 정도 또는 16,000원 이 가격대에 왔을 때 분할을 해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하단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고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 23,7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스 오늘 눌림목 나옵니다. 0.88% 정도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 16,000원에서 16,500원 선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관련해서도 또 신사업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윈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다음은 영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 이 종목은 좀 무겁죠. 지금 한 65만 7천 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아연 쪽 관련해 가지고 유가 금속 쪽을 제조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연이 거의 그 산업에 우리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보면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뭐 가전 뭐 건설 산업에도 들어가다 보니까는 뭐 기초적인 소재로서의 어떤 산업의 주추적인 바닥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뭐 자동차가 뭐 잘 나가거나 뭐 철강이라든가 뭐 가전 이렇게 잘 나갔을 때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영풍이 고려 아연을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고려 아연 쪽에서 보면은 LG 화학하고 통해서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을 좀 합작해서 설립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려 아연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시장의 추세니까 또 기업들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야지만이 어때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은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는 그런 흐름이고 이렇게 좀 파동을 좀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121선에 좀 눌림을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저점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121선을 좀 기지로 지지를 받으면서 파동선이죠. 21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는데 61선이 수급선인데 이 수급선까지 완전히 확실히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61선이 수급선이 지금 확실하게 안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좀 잡으시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가격보다는 한 63만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7월 9일이었죠. 저점이었던 61만 8천원 이걸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뭐 77만원 정도 잡거나 뭐 78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 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46%대 강보합권이네요. 65만 7천원대 흐름인데 뭐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도 함께 좀 호재거리 엮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자, 영풍까지 알아봤네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성광밴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해양, 그다음에 발전 플랜트 쪽에 있어서 사용되는 금속관 이음새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조선업종의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반기 수주량이 조선업종에서 13년 내 최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성장으로서의 모멘텀을 좀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무사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도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뭐 주가의 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지난해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줬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작은 지금 상승에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파동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점점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선까지 오지 않고 자, 61선 부근에서의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1선과 61선에 지금 안착을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가 최근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려서 잠깐 뒤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거지 종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밀린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 150원 정도 가격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9,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 밴드를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21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21 추세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세가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1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한 종목이 성광밴드입니다. 지금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1,200원대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한 12,000원 선으로 또 제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알아봤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이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슈에 의해서 빠지는지 이런 부분 체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흔들리면은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그거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종목 때문에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지난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면서 다 빠졌는데 그 뒤로 어때요? 3개월, 6개월 뒤에 전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시장은 하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지금은 시장이 올라왔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 대형주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또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대형주들은 좀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은 작은 종목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또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전은 중소형주 중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관심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SM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을 조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장 산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하나의 정책 사업이 되는데,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환매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정부 쪽에서의 뭐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 가면은 이런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SM코 같은 경우는 창고 자동화 물류 시스템 관련 업체가 좀 되겠고, 뭐 자동 창고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태커, 크레인이라든가 무인 방송 시스템 등의 주요 제품들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SK하이닉스 쪽하고의 공급 계약이 좀 체결됐었죠. 한 257억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SK가 주주가 아니었고 그 후에 SK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회사가 좀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주변에 상가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 카페들도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카페라든가 또 치킨집도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또 치킨을 튀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로봇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런 로봇 산업, 이쪽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주가를 좀 보면은 오르질 않았어요. 지난해 지금 3월에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특별하게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도 이제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지만은 시장에 의해서 오늘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밑에를 좀 내려왔을 때를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자 해서 매수가는 7,6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600원, 그리고 손절은 7,38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는 다시 스마트 팩토리 쪽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SM코어 오늘 3% 넘게 급락흐름 나타내긴 합니다만 7,670원, 매수 시점은 7,6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9,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살짝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M코어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